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하이브,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이제 사명이 변경된 거 이젠 다 알고 계시죠?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빅히트의 이름이 이제 하이브로 바뀌었다라는 점꼭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셔 주시고, 제가 다음번 하이브 영상에서 한 번만 더 썸네일에 하이브 이제 구 빅히트 이런 식으로 달아드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아예 하이브로 갈 겁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6개월간의 보호예술 물량이 다 해제가 되는 날이었고,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제까지 매수해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유상증자에도 참여가 가능했던 날이었습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따가 제가 차트를 또 보여드리겠지만, 어제 시세는 오히려 굉장히 괜찮았어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 가지 조금만 더 들여다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많은 분들께서 보호예술 물량 해제로 인해서 많은 매도가 나올까봐 우려감이 커서 주식을 좀 내다 던지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텐데, 근데 사실 어제 보면 어때요? 오히려 약간의 개파락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짧고 굵게 브리핑 좀 드려볼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내용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이브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28만원에서 절반 정도를 매도해서 하락간에 모아오다가, 하락간에 차곡차곡 모아오다가, 28만원에 절반 정도 매도하고, 보호예술 물량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보호예술 물량이 풀리는 날보다도 그 앞전에 미리미리 알고 매도가 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모습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들. 자, 첫 번째로는 보호예술 해제 물량.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다? 유상증자. 그쵸? 유증 참여에 관한 물량들을 또 이제 새롭게 받아들인 날이었습니다. 자, 하락을 다 품어버렸어요. 그쵸? 어제의 하락을 다 감싸고, 오늘 시가가 이제 2.4%대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또 오히려 하락이 좀 나오곤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빅히트, 하이브가 이번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뭘 합니까? 글로벌 최대 엔터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타카홀딩스를 인수를 하고, 나머지 자금은 또 운영 자금으로 쓸 것이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유상증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보유예수 물량만 우리 이날 13일 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2,6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이었어요. 근데 2,600억 원이라고 해도 사실상 뭐 크다면 클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는 있는데, 하루의 거래대금을 살펴보시면요, 각각 하루의 거래대금이 한 1,100억 원대, 800억 원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상하방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2,400억 원대인데, 매도만 일시적으로 2,600억 원대가 쏟아진다면 상당히 큰 물량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주식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에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팔고 싶어. 근데 유증을 받으면 또 싸게 살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저 같으면은 어제는 안팔것 같아요. 어제는 팔진 않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오늘 팔수 있어. 근데 오늘 안 팔아도 내일 팔수 있어. 그 다음날도 팔수 있어. 오늘부터 나는 팔수 있는 권한이 생겨. 그쵸? 근데 이 기업은 너무나 좋은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너무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 또잘 해나가고 있어요. 상장된 지 6개월 만에 엄청난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큰 시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미 그들은 청약을 받은 금액들은 저기 밑에 땅굴에 있는데, 굳이 지금 내가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해서의 들어오는 물량은 어제까지만 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제까지 매수를 해야지만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지만, 매도를 해야 되는 물량은 어제부터 풀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매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저는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매도는 앞으로 어제가 아니어도 쭉할수 있지만, 그렇죠? 지금 최근에 단기 시세만 놓고 보더라도 보호예수 해제 물량으로 인해서 시세가 좀 이만큼이나 빠졌어요. 근데 어제까지 매수가, 마지막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 날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당장에 팔아야 될 이유가 크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치,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이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흐름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 진짜 엄청납니다. 우리 증권사 쪽에서도 목표가는 평균적으로 33만 5천 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도 PER이 51배 정도. 자, 그리고 보시면 밑에 뭐 다양한 사업 내용들이 있지만, 실적적인 부분도 보시면은 역대급. 지금 16년도부터 20년, 21년까지의 이 상승 추세를 보세요. 물론 빅히트가 크게 한몫했죠. 근데 이제
슈퍼스타들, 전 세계 글로벌 슈퍼스타 아리아나 그란다와 저스틴 비버가 합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유상증자도 또 배정을 받을 수 있게 합류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살펴본다면 앞으로도 갈 길이 더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보다는 어제 매수가 더 우위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시세는 일시적인 보유예수 물량이 나올 거라는 단기적인 수급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빠지면 빠질수록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무료방에서도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 빅히트, 뭐 하이브 뭐 이렇게 이야기를 쭉 브리핑을 무료방에서도 많이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또 수익을 보신 분들도 인증도 많이 올려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참여를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분은 뭘 사셨죠? 아, 이분은 카카오를 수익 보셨네요. 카카오 49% 400만원대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자, 밑에 보시면 또 뭐 하이브, 그렇죠? 하이브 수량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오늘 이수앱지스라든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 뭐 바이넥스 등등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쪽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또 백신 생산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건 또 건드려줘야죠. 아침에 들어가서 잠깐 먹고 나오는데 10% 41만 원대 수익 챙기신 분들 계시고요. 그렇죠? 역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LG전자, 카카오, 그렇죠? 토박스코리아 단타로 수익 챙기고 있고 어제 하루만 또 560만 원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바디텍메드, 토박스코리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빅히트도 보시면은 수익을 또 같이 챙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명 변경하기 전에, 그쵸? 4월 7일입니다. 가장 꼭대기에서 23%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고요. 24%대 매도, 그쵸?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고 우리는 또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여해보시고 여러분들 우측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무료방 입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즐거운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벤츠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인데 실내가 굉장히 이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고. 자, 아무튼 다양한 정보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누군가는 이 불특정 다수 누군가는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또 챙기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VIP방에 오시면요 오히려 여러분도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적주들 제가 브리핑 드린 종목들이 있는데 벌써 또 사자마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주말에는 여러분도 공부하시라고 교육자료들도 제가 다 올려드립니다. 이 단타수장의 시그니처인데요. 자, 보시면 뒤편 이렇게 치면은 교육자료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교육자료들을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보시라고 정말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한 부분들만, 핵심들만 제가 이렇게 직접 제 목소리로 다 녹화해서 VIP방에 올려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각자 원하시는 쪽으로 성함 문자 발송하셔서 우리 다 또 좋은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주식시장에 대응하시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서포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연락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